CC윤으로 더 알려진 추상화가 이정자 회고전이 지난 토요일 한국일보 도산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. 회고 전시회엔 대학 시절 초기 유화작부터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총 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. 손희정 기자입니다. 창문을 통해 본 세상은 부드러움과 낭만이 꿈틀거렸습니다. 강렬한 색채 배합과 길게 솟은 삼각구도는 스페인의 정열과 힘이 느껴집니다. 이정자 화가는 스스로에게 삶이 무엇일까란 화두를 던지면서 삼각형 구도를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. 이 화가에게 삼각형은 질문이자 대답입니다. 언제나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그런 희망의 쉐이프예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스트럭을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일루미네이션으로. 이번 회고전은 첫 번째 유화 작품에서 최근 작품에 이르기까지 지난 40여 년간 화가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. 최근 작품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점은 인간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. 생에 많은 점을 찍잖아요. 동지부에 점을 찍지만 그 점은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점을 향해. 한편 이 화가는 지난 밀레니엄 시절 정부 지원을 받아 한국 며느리들의 시집살이를 대변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완성하기도 했습니다. 있잖아요. 제가 시집을 가면은 3년 동안 벙어리 되고 뭐 장인 되고 뭐 귀머리 되고 그런 거를 갖다 어게인스트 하는 그런 작품으로 우먼스 보이스 여성의 소리.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번 회고전은 3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.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.